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형이두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윤석열 패거리의 브레인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한동훈 씨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한동훈 씨가 사실상 저는 몰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한동훈 씨와 그리고 윤석열도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윤석열 씨가 본인 지금 몸을 지키기도 급급한 상황인데, 과연 한동훈 씨, 본인의 브레인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을 지킬 수 있을까?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연루,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여기서의 검사장이 바로 한동훈이죠. 그래서 녹취록상 채널A 기자와 소위 제보자 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한동훈 전 검사장은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제기되는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대표한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고 MBC에서 보도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가자 민언연은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 패거리의 한동훈 씨를 그 협박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 민주진영의 사람들을 저격하고 뭔가 그들을 괴롭힐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을 해놓고 막상 본인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협박을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툭하면 고소고발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들이 염치가 있다면 절대 저런 말을 쉽게 할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부 기자들 중에서도 저한테 일종의 협박 메일을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할 때는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를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비판받는 건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쁩니까? 그럼 본인들도 다른 어떤 민주 진영에 대해서 그 저격을 할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죠. 그렇게 조롱하고 저격하고 명예훼손하고 할 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본인들이 비판받는 건 싫어합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한동훈 씨가 여태까지 머리를 써가지고 그 민주 진영, 특히 조국 전 장관을 겨냥했을 때 얼마나 이게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짓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조금 이렇게 비판을 받자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지 전 도무지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진영 논리에 빠진 겁니까? 아니, 그리고 애시당초 국민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저런 권력과 거리가 먼 국민들이 왜 한동훈의 입장을 옹호해주는지도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최근 시사저널에선 단독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녹취록과 같은 내용 말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지금 검찰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이유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한테 보여준 이 한동훈과의 녹취록, 이 문서가 처음부터 가공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지 씨가 채널A 기자를 통해서, 이동재 기자죠, 직접 들은 한동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이 육성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한동훈과의 통화 내용이었다며,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해서 언론기관 종사자와의 개별 접촉을 하선 안 되는데 지금 그게 드러난 것이고요. 검찰에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검찰 측에선 대화 내용의 피의 사실 얘기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게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지 씨에 따르면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지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고 저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을 하고, 한마디로 검찰과 언론이 똘똘 뭉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저렇게 저격하고 그 겨냥해서
더 나아가서 이 친문 인사들까지 한마디로 청와대까지도 겨냥했다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면 이게 아닌 거가 됩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을 했는데 그게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태까지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그리고 이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절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조직이 지금 검찰과 언론인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이동재,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이러니까 국민들이 양심도 없다, 염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의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저렇게 없다 그러면 이게 없는 거가 되냐고요. 이 지모 씨에 따르면 채널A 기자와 세 차례 만났고 통화는 7, 8차례 정도 한 것 같다라며 첫 번째 만날 때부터 검찰과의 친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윤석열 검찰청장의 최측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추측한 사람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이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보니까 한동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 등 TV에 나온 한동훈의 목소리를 여러 번 듣고 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들어보니 한동훈이 맞았다고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한칸 띄고 측근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윤석열 측근 3인방을 다룬 기사가 바로 나왔고 그 중에 한동훈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맞냐고 하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대략적으로 내용은 한동훈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이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씨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아닌 거가 되겠습니까? 저렇게 떡하니 증인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냐고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 씨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씨가 아무리 한동훈 씨랑 친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코가 석자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동훈 씨가 무슨 얘기를 막 하고 본인을 도와달라고 하고 뭐하고 했을 때 윤석열 검찰청장이 과연 그 한동훈 씨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금 본인도 공수처 1호 대상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장모,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장모와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묻어두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동훈 씨까지 지켜준다고요? 절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권력 관계로 똘똘 뭉쳐있지만 이들이 뭔가 본인의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각자 몸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에 저렇게 한동훈을 지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특히 공수처 출범하게 됐을 때 이 한동훈도 절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다 라는 그 기자의 발언도 담겨 있고요. 구체적으로 3월 말 4월 초를 강조를 해서 저렇게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증거도 저렇게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을 치는 이유가 조국 전 장관 그 검란 사태 때 유시민이 지나치게 검찰을 공격하고 조국을 방어하는 스탠스였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검찰 입장에선 눈에 까시니까 검찰과 언론이 합심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A 기자들이 우리 간부랑 같이 보자, 우리 사장님도 관심 있다 등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법무부나 국회에서 조사를 나서겠다고 하면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증언할 의향은 있다라고 하며 단순히 기자 개인의 특종 목적보다도 총선 개입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단순히 채널A 이동재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한번 봤는데요. 가자 윤춘장과 아이들 잡으러, 21대 국회는 채널A 특검을 실시하라, 나쁜 건 검사가 다 하는구나, 이런 반응이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요. 이외로도 대부분 지금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범죄를 저지른 상당한 의심을 받는 검사장인 이상 직위해제하거나 직무 배제를 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도 드러날 건 결국 드러나야 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도 한동훈 검사니까 거짓말 않기를, 6년 전 거짓태명 못 잊어 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고요. 이 한동훈은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황희석 최고위원이
쿠데타 세력으로 대놓고 지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첫 순시에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패거리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인 한동훈 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이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 본인을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이걸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데 본인을 비판하는 목소리를요, 전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결론, 이 검찰 그리고 채널A 이 한동훈과 그리고 채널A 이동재 기자, 이건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체가 공수처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그 공수처 출범 이전에도 이들의 잘못된 일종의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이런 여러가지 의혹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청장도 지켜주고 싶더라도 절대 지킬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이 둘만 또 꼬리 자르기도 어렵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처리되면 이것도 역풍이 반드시 불 수밖에 없다 해서 이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